슝.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먹어야 해요. 먹을 때가 됐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 거의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짜파게티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했으나, 제가 또 유튜버 짜장 아닙니까? 짜장 짜장. 그러면은 여러분, 짜파게티 먹기 전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저희 집 이따만한 그 조그마한 냄비에다가 짜파게티도 많이 끓여야 돼요. 그러면 다 함께 짜파게티 끓이러 가시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계란부터. 반숙. 이상하게 튄 것 같은 느낌이. 더우니까 일단은 역시 얼음물이 최고예요. 진짜 맛있다. 구독자분들이 막 짜파게티가 맛이 변했다 막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전 그래도 아직까진 짜파게티가 제일 좋더라고요.
더워. 와, 진짜 여름에는 얼음물만한 음료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 이 맛이 주. 파에다가 딱 싸먹으면은 내 코에서 땀이 흐르겠지.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다시 살살 비벼주면 풀려요. 머리 땀나는 거 봐요. 너무 더워서 정신을 잃고 왔어요. 손목이 아프니까 젓가락질도 안 돼. 이 입안 가득 기름진 맛. 계란후라이에 파김치도 괜찮죠? 요즘 입맛 없었는데 잘 됐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나왔어. 얼음물을 먹을 때마다 감탄합니다, 진짜. 살살.
계란 숨겨놨지요. 노른자 떨어진 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었냐면은 이제 짜파게티 먹을 때 예전에 짜파게티 먹을 때는 입술에 잘 안 묻히고 먹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애가 되는 건지 계속 입술에 묻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닦으면서 먹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불편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후. 아무튼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은 저처럼 오랜만에 짜파게티나 짜장면은 어떠신지요? 끓여먹기 귀찮으니까는 짜장면 추천해드릴게요. 어제부터 또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굿데이 굿날은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